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제 영상에서도 기존에 이제 선생님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언급을 가장 많이 했었던 선생님이 있었죠. 그래서 그 선생님 이제 김인권 선생님이라고 제가 이제 성함도 많이 이제 언급을 했었고, 그래서 오늘 한국 온 김에 이제 선생님께서 특별히 이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 제가 선생님이랑 예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많은 시간을 함께 했었지만 가르침을 많이 받았지만 이제 음악적으로 선생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하시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눌 기회는 사실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선생님께서 가지고 있는 장비와 뭐 가르치시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하고 계신 그런 견해들도 여쭤보고, 그다음에 선생님께서 이제 뭐 악기나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을 한번 이제 질문 드려보고 이제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영상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인권입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여기 파워하우스라는 학원에서 이제 원장님으로 이제 오랫동안 활동하고 계시고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밴드 활동 또 원에서 네, 활동하고 계시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학생들 가르치시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많은 활동을 꾸준히 하시면서 이제 가르치는 것만, 학원 운영만 하시는 게 아니고,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학원 운영에서 추가적으로 개인 음악을 지금까지 평생을 해오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평생 음악을 이제 하면서 살고 싶지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일들도 하고 뭐 그렇게 살고는 있지만, 한편으로 선생님은 저와 반대로 정말 음악만 이렇게 평생을 해오셨어요, 지금까지. 그래갖고. 왜 그랬냐? 그래서, 예, 네, 너무 그렇게 제가 존경하는 부분이, 정말 음악을 한 길을 걸어오시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존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선생님께, 이제, 선생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빠질 수 없는 에피소드가 뭐냐면, 이제 제가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었듯이. 내가 아는 거겠지? 네, 아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를 하면서, 선생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당시에 아이바네즈 기타를 두 대를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때 선생님께 이제 입시 레슨을 받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당시에 저에게 이제 입시곡을 결정을 해주시고, 그때 배웠던 곡이 스티비 레이본 노래였어요. 네, 스티비 레이본의 그 Couldn't Stand the Weather라는 노래를 선생님이 이제 추천을 해주시고,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열심히 배우고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네. 또 아직도 쳐? 뭐 치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때 막 엄청나게 열심히 했었지만, 뭐. 아무튼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이바네즈의 그 S라는 기타가 있어요. 바디 엄청 조그매가지고, 이제 팬더랑은 완전히 거리가 있는 기타였는데. 기억나네. 네. 그 기타로 이제 연습을 막 하면서, 이제 선생님이랑 이제 입시를 할 때였으니까 1대1로 이제 배우고, 이제 레슨이 딱 끝나고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선생님한테, 이제 스티비 레이본 같은 경우는 팬더를 쓰잖아요. 팬더를 쓰는데 이제 그 기타가 톤이 괜찮았지만 어쨌든 팬더는 아니었어요. 그래갖고 선생님한테, 이제 선생님께 제가 지나가는 말로 그냥 선생님, 이걸 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다 팬더 갖고 올고 이제 그럴 텐데 걱정이네요, 그냥 이랬어요. 그냥. 걱정이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때 선생님께서 레슨 해주시던 그, 이제 여기 없어요. 선생님이 지금도 갖고 계신 그 기타가 있는데, 그 팬더의, 레릭. 네, 팬더의, 56년 레릭, 그 당시 선생님이 주력으로 사용하고 계시던, 네, 그 당시에 엄청, 지금도 비싸지만 그 당시에도 비싼 기타였어요. 흔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 가지고 저를 레슨을 해주셨었는데, 갑자기 그거를 가지고 오셔서, 야, 너 이거 가지고 가서 입시 끝날 때까지 써라 라고 하고 빌려주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선생님, 예, 이거 좀, 그렇구나. 선생님 이거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어떡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갑자기 선생님께서 흔쾌히 그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딱 하드케이스에 넣어서, 야, 너 이거 쓰고 입시 끝날 때까지 쓰다가 나중에 줘라 그렇고 해갖고, 그때가 10월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국은 입시가 보통 1월 말에서 2월에 이제 입시곡을 이제 시험 보러 간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때 10월, 11월, 12월, 1월 거의 6개월 가까이를 저를 그걸 빌려주셨었어요. 네. 플래시 다 달았을 때 같은데. 제가 그때 진짜 그거를, 예, 네, 그거를 엄청나게 진짜 조심해서 쓰면서도 열심히 했었는데, 그 기타에 대한 추억을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이 제 이제 음악적인 롤 모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기타를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막 기타도 주고 막 그랬어요. 왜 그랬어? 예, 그냥 잘 되라는 마음에서 예, 김인건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셨던 게 저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고 해주셨던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렇게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최근에도 저희 중학생 한 명한테 그 열심히 쓰고 있던 스콰이어 조금 좋은 텔레를 줬습니다. 아, 좀 예. 그러지 마.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렇게 제자를 많이 아껴주시고 그러셨던 분이세요. 네, 그래가지고 그 에피소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기타를 엄청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선생님께서 코로나 때 많이 팔았지만 그것도 몰랐네요. 안 팔린 게 좀 남았네. 선생님께서 여러분들께 한번 다 보여드리면 좋을 만큼 다양한 기타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제 스승님이고 하기 때문에 항상 선생님 기타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고르시는 기타들은 특징이 다 소리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래서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여쭤보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그 수많은 기타들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이제 좋은지 저도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해보면은 딱 항상 남기면은 이 기타겠다 싶은 그런 기타들이 있는데 선생님은 PRS도 갖고 계시죠? 네. PRS 몇 대 갖고 계세요? PRS 한번 가지고 계신 악기들을 한번 좀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PRS 두 개. 네. 두 개인가? 그 다음에 팬더 한 뭐 옛날 빈티지까지 합치면 네 개. 네. 다섯 개. 텔리캐스터까지 그냥 깁슨. 아 깁슨도 가지고 계세요? 네. 커스텀이랑 그 다음에 골드탑. 네. 두 개. 그 다음에 뭐 써 한 써 두 대. 네. 써 두 대 있고요. 킬러 있고. 네. 그다음 뭐 잡다하게 막 있어요. 뭐 테일러 솔리드 발리도 있고. 네. 파커도 있네. 파커도 있으세요? 이거 쓰지도 않고 모셔놨네. 이거 어떡하죠? 선생님 그러면 지금 일단 지금까지 이야기해주신 기타만도 지금 10대가 넘거든요. 그렇네. 그렇죠. 10대가 넘죠. 저는 지금 기타를 다 합치면은 한 7대 뭐 어쿠스틱까지 합치면 10대 정도 되는 10대가 좀 안 되는데 어쨌든 기타가 많으면요. 이 자동차도 많으면은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지. 네, 기타도 계속 연주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연주도 해줘야 되고 줄도 갈아줘야 되고 그래서 관리가 좀 힘들지는 않으세요? 엄청나게 힘들죠. 네. 항상 머릿속에 있는 거지. 네. 저거를 한번 어떻게 쳐야 되는데 네. 저는 기타를 아끼진 않아요. 뭔가 애지중지하진 않아. 성격이 막 기사랑 마음은 아픈데 뭐 네. 그냥 막 쓰는 스타일이라 근데 이제 항상 연주를 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이 좀 있죠. 그래서 뭐 어디 공연이 있을 때는 기타를 막 바꿔 가서 이렇게 한 번씩 돌려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과 반대로 저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좀 조심해서 쓰는 편이에요. 장비들을 좀 조심해서 쓰는 편이고 근데 이렇게 다루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뭐 그렇죠. 덴트가 생기고 뭐 그렇긴 하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는 좀 깨끗하게 쓰자 주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갖고 저는 좀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도 관리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이게 줄을 개당 갈아주려고 해도 하나당 뭐 줄이 얼마씩 들어간다고 계산해 보면은 유지하는데 돈이 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도 악기가 많으신 편이고 저도 악기가 뭐 적은 편은 아니지만 한국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장비병에 걸리신 분들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은 뭐 존서에 꽂혀가지고 존서에 꽂혀서 존서를 사러 갔다가 그 존서를 샀어요. 그래서 존서를 몇 개월 치는데 한 몇 달 뒤에 갑자기 어떤 유명한 막 기타리스트들이 막 다 제임스 타일러를 협찬 받아가지고 막 타일러를 다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런 프로 뮤지션들 선생님도 그렇지만 어떤 기타를 다 줘도 다 좋은 소리가 나고 좋은 연주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또 그거에 혹해가지고. 와 얼마 전에 썰을 샀는데 이제는 눈 감으면은 제임스 타일러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럼 사야죠. 사야 돼요? 사야죠. 능력 있으면 사고 능력이 없으면 뭐 팔고 사고 이러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 어떤 루트를 많이 가게 되냐면 이제 자기 악기를 온전하게 꾸준하게 쓰기보다는 그냥
말씀하시나 파는 거예요. 그냥 장터에 올려갖고 팔고 그곳에서 또 갈아타는 거예요. 제임스 타일러로. 그러다 보면은 어떤 하나의 그 악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좀 경험해보고 그 악기에 대한 오로지 그 톤을 좀 느껴보고 이런 경험을 할 새도 없이 금방 그냥 또 다른 걸로 갈아타고 꾹꾹이도 그렇죠. 똑같아요. 네, 네. 꾹꾹이 하나 샀는데 다음날 뭐 또 새로운 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또 꽂혀가지고 계속 이렇게 장비를 갈아타는 이걸 이제 장비병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팔지 않고 꾸준하게 좀 모으시는 스타일이신 거예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안 팔죠. 뭐 진짜 쓰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팔긴 하는데 잘 안 팔고 뭐 네. 가세가 기울었을 때 좀 팔고 뭐 갑자기 코로나로 가세가 기울었을 때 뭐 네. 그때는 좋은 것부터 팔아요. 진짜요? 제임스 타일러 이런 거를 팔았는데 좋은 네. 게 잘 팔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골드탑도 하나 팔았는데 좀 싸게 올렸더니 그냥 다음날 바로 사가지고 네. 뭐 학생들 같은 네. 친구들 위해서 팔 때는 약간 마음이 아프진 않더라고. 물론 뭐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좀 약간 뭐 찢어질 정도는 아닌데 그때는 좀 네. 많이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면 아 그냥 조금 버텨볼 걸 이런 생각도 하죠. 그러면 파셨던 악기 중에 가장 후회되는 악기가 있으세요? 아 이건 진짜 괜히 팔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팔았던 수많은 악기들 중에 저도 진짜 기타 진짜 많이 바꾸고 했었거든요. 근데 딱 두 대. 뭐가 뭐냐면 첫 번째 그 파란색 제임스 타일러 그거 후회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선생님께서 저한테 파셨던 그 노란색 팬더 플러스 기억나세요? 아 나 그거 너한테 팔았니? 네. 와 나 그거는 그게 어디로 갔을까? 그거 내가 미국에서 우리 저 동생이 네. LA에서 사다 준 거야 영국으로. 네. 제가 그거를 왜 그게 97년 모델인가 96년 모델인가 네 하여튼 90년대 초창기 모델이에요. 아 그거 지금 너무 제가 그거를 레이 센서 네 제가 그거를 왜 팔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 사부한테도 산 것도 파냐? 김인건 선생님께 그 빌려주셨던 그 팬더 레릭이죠. 전 그 기타가 너무 좋았어요. 전 그 기타를 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나중에 20살이 넘고 21살 땐가 그때 중고 어떤 악기 사이트에 그 똑같은 건데 레릭이 아닌 NOS 아시죠? 그거 NOS가 올라온 거예요. 그것도 이쁘지.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갖고 그때 갖고 있던 게 이제 그때 아이바네즈가 있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거랑 팬더 레이센서 그게 있었는데 그 아이바네즈 나 서문탁 밴드 할 때 빌려주지 않았었니? 네 가지고 왔었는데 한번 치셨어요. 맞아요. 서문탁 세션 하실 때 공연장 데드브라더 하실 때인가 한번 치셨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이바네즈로 좀 때려주세요. 네. 제가 써주세요. 그 그때 PRS만 쫙 갖고 계셨었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뭔가 하나를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차피 밴더를 살 거니까 밴더를 팔자 얘를 보내자 그래서 팔았거든요. 팔아서 샀어? 네, 그래서 그걸 샀어요. 그래서 그때 돈을 조금 더 주고 샀는데 잘 샀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니, 업그레이드니까 아니요 선생님 근데 그 팬더 커스텀샵이 생각보다 소리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치면 칠수록 아 좋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 노란색 밴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건 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나오는 에릭 크랩튼, 제프 벡 같은 거 다 노이즈리스 달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밴더 노란색 나올 당시에 레이스 센서가 달려 나오는 에릭 크랩튼이나 제프 벡 같은 거 쳐보시면 소리가 압도적으로 좋아요. 저 그 레이스 좋아. 센서 픽업이 진짜 좋은 거 같거든요. 잡음도 하나도 안 나오고 네. 어떻게 이렇게 클린톤이 진짜 예술이에요 그거. 그렇다고 드라이브가 약한가? 그것도 아니에요. 드라이브 먹이면은 엄청 뜨거운 그런 패시브인데도 네. 와 그래서 저는 딱 그 두 기타가 너무 후회가 돼요. 그 저는 팬더 제프백 그 시그네처 양산형 모델 있잖아. 네. 그게 그거를 한 7, 8년 전에 그냥 한 120만 원에 판 것 같아. 제자한테. 그거 노이즈리스 달린 거예요? 노이즈리스 달린 거. 아니. 레이 센서. 네. 넥 두꺼운 거. 그게 그거를 그때는 그냥 뭐 학생한테 팔았는데 학생은 연락이 안 되고 아니 선생님 저도
그 레이스 선수에 대한 너무 그 기억이 좋아서 가지고 그래서 그 나중에 제프백을 살려고 뭐 했었거든요. 그 레이스 선수 그 거의 끝물쯤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거를 돈이 없으니까 살 여유가 안 돼서 결국 못 샀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리뉴가 되니까 그거만큼 넥감도 안 좋고 톤 소리도 좀 아쉽고 그래갖고 결국 저도 가져보진 못했죠 그 기타를. 그러네. 그래서 예, 인연이 없는 기타였어요 그거는. 아니 레이더에 계속 잡고 있어야죠. 항상 딱 뜨면은 딱 근데 이제 많이 올라버려요. 여러분들 중고가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도 레이스 센서가 달려나는 제프백이랑 에릭 크립튼이랑 팬더 그 플러스는 비싸요. 네. 아 그렇구나. 네 비싸요. 진짜 비싸요.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그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게 더 소리 좋은 거를. 그래가지고 그렇지. 그때 모든 팬더의 기술이 집약된 기타였죠. 네. 그래가지고 이런 거. 그거를 대체할 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후에 나온 뭐 노이즈리스의 픽업도 그렇고. 그래서 선생님도 그 역시 선생님도 공통적으로 그 레이스에서 날려나오는 기타를 그리워하시네요. 네. 그 지나 보면 아는 거야. 그때는 약간 빈티지 성향을 원하고 뭔가 그런 게 좋을까 했는데 막상 좀 지나 보니까 야 이게 그게 진짜 좋았구나. 이 걔가 이펙터 빨이라든가 모든 게 이게 적합한 팬더의 어떤 초절정이었다고 생각하죠. 그때가. 그래서 참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선생님도 장비를 잘 안 파신다고 하시는 것처럼 돈을 모아서 구입하시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팔아도 제자한테 팔죠. 뭐 싸게 들고 가라 뭐 이러면서 100만 원만 줘라 뭐 이러면서.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도 그렇게 악기를 막 제자들한테 많이 이렇게 싸게 파시는 걸 봤었어요. 그래갖고 능섭이한테도 79년 네 그것도 팔았는데. 파셨죠. 저한테도 레이스 센터 픽업도 파시고 마이크롤도 저한테 파시고 그러면은 선생님 가지고 계신 악기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딱 꼽으시면 어떤 게 있어요? 뭐 일단은 저기 팬더 제일 오래 쓴 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우리 저 요거네요. 레릭은 이제 가지고 있는데 뭐 그거는 여기 지금 없다고 하십니다. 없어서 집에서 치고 이거는 70년 74년 오리지널 이제 팬더 빈티지인 거죠. 많이 고쳤는데 이거는 이제 어디서 샀더라? 영국. 영국에서 샀던 거예요? 그 덴마크 스트리트에 있는 빈티지 샵에서 2002년, 2003년 그때는 좀 샀어요. 74년이니까 막 그래가지고 그때 그 구입을 하고 뭐 플랫도 갈고 뭐 너츠도 갈고 이것도 갈고 스퍼저로 갈고 뭐 픽업도 이게 JB 주니어죠. 뭐 이런 것도 한번 가. 그때는 그래서 2000년대 초중반에 약간 좀 이게 모디파이 하는 게 좀 좋은 부품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뭐 일본 친구가 같이 학교 다니는 일본 친구가 막 작업을 해주시는 뭐 하도 심심해가지고 얘가 막 레릭 그때 한창 뜰 때니까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악기를 이렇게 막 아끼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빈티지잖아요. 오리지널 빈티지이기 때문에 사실 빈티지 악기라는 거는 그 오리지널리티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이제 가격 유지도 되고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굳이 이렇게 뭐 손을 안 대고 팔 때도 막 다 파트가 오리지널이다 이런 거로 어필을 하잖아요. 선생님은 지금 여기다가 락킹 다셨고 윌킨슨 브릿지도 달아주셨고 어딘지도 모르겠어 오리지널 픽업을. 그래서 레릭 작업도 하시고 그런 거 보면은 자 선생님이 원하시는 그 추구하는 방향으로 악기를 그렇게 잘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뭐 악기다 보면은 뽕된다고. 네 맞아요. 뭐 그냥 그렇다고 막 쓰진 않는데 막 항상 아껴 주는데 연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을 항상 만드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팬더의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70년도가 돼가지고 팬더가 뭐 이렇게 격변기를 뭐 겪었다는 뭐 얘기를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라지 헤드도 나오고 뭐 기타가 좋았다 안 좋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냥 객관적으로 소리는 어떤가요? 객관적으로 소리는 그 뭐... 만약에 최근이 아니죠 그 레릭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다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또 소리를 비교하면 또 어때요? 그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내가 음악을 해서만 10년 지금 뭐 한 30년 됐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리티라든가 약간 편견이 많아서 내 머릿속에 그래서 경험보다는
어떤 지식이라든가 주어들은 어떤 그런 그런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뭔가 대했지만 지금 생각하면은 빈티지라고 해서 더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물론 뭐 50년대 60년대 그 뭐 몇십 년 묵은 악기는 사운드가 다르겠지 뭔가. 들어보셨어요 혹시? 뭐 60년대 거는 들어봤죠. 아 진짜요? 네. 어때요? 저는 약간 뭐라 했냐 오 진짜 막 그런 좀 느낌이 있나요? 약간 이게 트였다 그럴까? 근데 이게 악기들도 내가 보니까 이제 관리를 잘하고 연주를 많이 한 악기들이 소리가 확실히 좋긴 해. 맞아요. 네, 그건 맞아요. 소리가 이게 뭔가 약간의 그 포스가 있지. 확실히 그게 달라. 아 그래요? 한 60년대 초반 악기들은 괜히 빈티지. 내가 그런 것도 있고 이게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어떤 그런데 70년대 악기가 소리가 좋아요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는 뭐. 그래서 70년대 악기 보면은 이제 잉베이 맘스틴도 한 70년대 초반 악기 쓰지 않나요? 그렇죠. 그다음 그걸 뭐. 베이스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뭐. 생겼죠. 근데 잉베이가 그 소리가 너무 좋아서 치는 게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 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아이덴티티하게 그러니까 아이코닉하게 치는 거지 뭐 잉베이 맘스틴도 픽업도 다 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악기라는 게 결국에는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급은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의 급 그러니까 뭐 팬더 같은 경우에 뭐 스탠다드를 쳐도 잘 치면 좋은데 약간 이게 커스텀샵 급으로 가면 확실히 좀 다른 게 느껴지긴 하죠. 그건 맞아요. 제가 이번에 쳐보면서 아 커스텀샵은 진짜 넘사벽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울림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저는 어중간한 팬더를 사실 바에는 그렇죠. 근데 한국은 또 너무 비싸가지고 그게 제일 문제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선생님 지금 그 수많은 기타 브랜드들 중에서 브랜드 중에서 가장 그럼 기타 브랜드 중에 좋아하시는 브랜드 딱 꼽으라고.